내 최애 먹거리는 바구니마토 빵. 아, 빵이요. 또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 빵돌이었어요. 빵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 빵돌이. 저 다시 할게요. 저만의 토스트법이 있거든요. 빵을 일단 바싹 구운 다음에 블루베리잼을 올리고 딸기잼을 조금 넣어서 또 구워요. 치즈를 올려놓고 또 살짝 굽습니다. 그럼 치즈가 살살 녹아요. 이거를 간으로 접어서 먹습니다. 이게 맛있거든요. 토마토즙하고 흑마늘즙을 넣었고요. 흑마늘은 조금 맛이 조금 없는데도 은근히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듣기로 이게 남자한테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열심히 한번 먹어보고 있습니다. 무인도에 간다면 함께 데려가고 싶은 멤버는 정대현 대 문종업. 문종업이요. 제 멤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제 멤버들 다 사랑합니다. 종업이 형이 멤버들 중에 가장 저랑 나이대가 비슷하고 또 서로 너무 다른 성향이어가지고 오히려 더 시너지도 있고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대현이 형도 좋아. 잠깐 여기서 문종호 씨랑 전화 연결 잠깐 하실 수 있을까요? 아, 전화 연결이요? 문종호 씨랑 같이 가고 싶어 하는데 문종호 씨랑 같이 안 갈 수도 있으니까. 아, 오케이. 여보세요? 형, 본론만 얘기할게요. 무인도에 데려가고 싶은 사람을 형으로 꼽았는데 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형은 저랑 같이 무인도에 가면은 생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없는 것 부대야 낫겠지. 아, 진짜 그 이유밖에 없어요? 아니, 어떤 이유가 필요해서. 아, 형. 그러면 그냥 팬분들한테 안부 인사는 해주세요. 아, 너무 당황스럽다. 아니, 내려고 누웠거든. 아, 그래요? 왜 잊으셔? 잠깐, 그렇게 됐네. 아무튼, 그냥 팬분들이 보고 있는 거라고? 네, 이제 보실 거예요. 시청하실 거예요. 팬분들한테 안 보인다고. 아, 알겠습니다. 항상 사랑하고, 항상 기대해주세요. 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예. 자신의 솔로 곡 중 가장 애착이 가는 곡은? 알고 싶어 대 그녀와는 말리부. 그녀와는 말리부요. 사실 저는 욕심이 되게 많아가지고 제 거는 제가 만들어야 조금 직성이 풀려요. 여러모로 의미가 있었던 앨범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혼자 다 제작을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작이 저도 될 줄 몰랐는데 어떻게 또 완성이 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 신곡은 달달한 노래고요. 미아모르라는 곡인데요.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지역은? 목포시 대 광주 광역시. 광주 광역시요. 왜냐면은 제가 목포에 살았을 때 광주에 있는 아카데미를 다니면서 원하고자 하는 꿈을 이뤘기 때문에 저한테 되게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광주 광역시는. 부모님이 도시락을 싸서 차로 터미널에 데려다 주시면은 바로 저는 광주로 가서 또 아카데미에서 밤늦게까지 연습을 하면서 정말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저한테는 추억이 정말 많은 곳이에요. 언제부터냐면은 엑스맨, 여벌식스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고 나서부터 이제 다른 선배님들이 춤을 추시는 모습을 보고 되게 반해가지고. 아, 근데 진짜 그때 머리 반삭하고 진짜 많이 울었어요. 진짜 울었는데 그때 신기해요. 뭐, 또 어떻게 내가 머리를 반삭을 할 수 있는 거랬지. 그때부터 학원에서 별명이 감자라고 생겼었거든요. 모두 제 한 번씩 저를 보면 머리를 한 번씩 만지고 갔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엄마 다들 나 감자를 부른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엄마가 태몽도 제가 감자였대요. 아,
아 이게 뭔가 유리꼬리가 있구나 싶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왔다 TV 시청자 여러분, 정로입니다. 촬영을 위해서 제가 또 광주까지 내려왔는데 제가 또 첫 게스트라고 하니까 너무 영광입니다. 남은 촬영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의식이 흐름대로 갔나? 비하인드 컷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